짜다 보니 상처라고 얘기보다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냐면 우리 피디님 아실 텐데 방콕에서 칸차나무리까지 열차가 있어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아, 기차가 다녀요, 실제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1940년 후반이었겠죠. 태평양 전쟁 후반에 일본이 남태평양에서 기세가 등등할 때죠. 근데 이제 일본이 영국을 흉내내고 싶었어요. 네. 영국이 인도를 먹었었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 2차 대전 때문에 인도에 신경을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일본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자기네들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싶었던 거지. 카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국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만주 해서 다 내려왔잖아요. 여기 남쪽 괌 사이판 포함해서 여기까지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다 내려왔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인도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태국에서 미얀마를 거쳐서 방글라데시 해가지고 인도 갈 수 있거든요. 네. 육로로 간다면. 네. 그렇지 않고 배로 가려면 싱가포르 밑에 말라카해협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보급이 문제인 거죠, 전쟁에는. 전쟁의 최고는 보급이니까. 네. 그래서 배로 보내자니 미군 잠수함, 미군 항공모함 이것도 부담스럽고 육로로 가고 싶은 거죠. 전쟁 물자, 군수 물자, 운수 물자. 태국하고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고 식민지는 하지 않겠지만 협조하기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하면서 포로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포로를. 네. 전쟁 포로를. 네. 얘네들을 방콕, 그 월남풍이죠. 월남풍에서부터 일본 아이들의 꿈이 미얀마까지 해서 인도까지 기차 철로를 놓는 게 꿈이었어요. 이거 계획을 포로들을 데려다 한 거예요. 공사를. 근데 뭐 지금 우리 가는 길이 지금 여기가 다 평지잖아요. 네. 평지니까 여기는 공사가 그나마 쉽지. 여기는. 네. 아주 쉬워요. 그 흔히 말하는 꽃갱이질하고 포로들 데려다가 해서. 그래서 이제 칸차나무리까지 간 거죠. 흔히 말하는 죽음의, 우리말로 하면 뭐 죽음의 철도, 데스 레일웨이, 영화로도 나왔던 화이강의 다리, 이제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죠. 어르신들은 화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다 알지만, 어느 외국에 있는, 그게 태국에 있는, 태국어로 맨암 쾌잖아요. 네. 영어로 쓰면 KWAI니까 화이가 되는 거. 그 화이강의 다리가 바로 이 칸차나무리에 있는 거죠. 가다가 거기서 칸차나무리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사이용로에 사이노이까지 가다가 이제 끊겼죠. 왜냐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기찻길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가는 거고 이제 거기가 유명해졌으니까 가면 유엔군 묘지도 있고 전쟁 박물관도 있고 꼭 한번 가보시길 시간이 됩니다. 화이강의 다리도 직접 걸어서도 건너볼 수 있고 기차도 탈 수 있고 전쟁박물관은 꼭 한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아들 녀석이 한 10살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칸차나무리 여행을 왔는데 그 기차도 타고 나도 그때 처음 와봤죠. 전쟁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전쟁 박물관을 갔는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진이나 설명 같은 거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하나 보는데 한쪽에 전쟁 그 전범이죠. 전범들 뭐 유엔군이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뭐 사형시키고 누구는 뭐 징역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사형당한 사람 중에 이름이 이제 써 있는데 가로 열고 한국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이름으로 뭐뭐뭐뭐 써 있고 네, 가로 네. 열고 이를테면 뭐 김아무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아들 녀석이 이거는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사람을 이제 이름을 써놓은 건데 네. 여기에 왜 한국 사람이 있냐. 네. 제가 생각했던 게 몰랐었죠.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나도 의아했으니까. 짐작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징용으로,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끌려와서 네. 맡았던 업무가 포로 수용소의 간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국 사람이지만 네. 그때는 장씨 개명을 해서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포로 수용소의 간수 역할을 했는데 뭐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하고 잡았을 때는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을 테니 그냥 일본 사람으로 알고 전범으로 잡아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다고 네. 아들녀서 억울해서 우는 거죠.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네. 무슨 잘못이냐 한국 사람이 네. 그 초등학생 머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네. 내가 끌려왔지 내가 하고 싶어서 온 일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한국에 돌려보내줘야지 왜 여기서 그것도 외국인이 잡아서 재판을 해가지고 했느냐 좀 뭉클하더라고. 네.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좀 들어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끌려갔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네. 그 위안소가 몇 군데 운영이 됐죠. 위안소가 그 박물관에 가면 써 있어요. 방콕 펄란퐁에서부터 한차라고들 옮겨와요. 철도가 길어지면서 위안소가 계속 따라왔죠. 서너 군데 될 거예요. 그 위안소에는 물론 우리나라 할머니들도 많이 택대님하고 영상을 보면서 내가 먼저 막, 아,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던 게 태국에 있는 모든 골프장을 가보는 게 꿈이라고 나하고 버킷리스트가 같으니까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버킷리스트가 있는 게 77개 짱맛에 다 가서 하루씩, 최소 하루씩 이상 자보는 게 그런데 카차나무리가 좋아서 몇 번 오다가 카차나무리에서 더 올라가면 산클라부리까지 가거든요. 산클라부리 다리 건너면은 미얀마죠. 네. 네. 그 미얀마 국경에서 산클라부리에서 카차나무리로 여기가 길이 좋아요. 네. 여기가 미얀마고 한국하고 아니 한국이란다. 태국하고 전쟁할 때 네.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죠. 미얀마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칸차나부리까지도 들어오기도 했다고 하고 보면은 우리나라 철도하고 뭐 차이점 못 느끼겠어요? 좀 작아요. 네, 협궤죠. 협궤라고 하죠, 협궤. 예전에 그 인천이랑 그렇죠. 그 수원선, 수인선 네. 그 소래포구 지나가는 네. 딱 그 사이즈인데? 우리나라는 광궤 열차고 우회전입니다. 협궤인데 일본 애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강축인가? 네. 형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와이프가 팀을 막고 들어갈까 건강했었는데 지금요? 좋겠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안 가니까 좀 빨리 제가 절대 못 해요. 그거 좋고 그 다음에 영상이 야 묻히다 벌써 산 저 안쪽에 있겠네. 그래서 이제 쉽게 내려가 공백이 무항에 읍내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칸차나부리 중앙 쪽으로까지 가면 되게 멀다 그러더라고요. 크다 그러던데 여기서 중국 다른 모습인가? 벌써 모실 것 같은데요 산 밑에 100m. 어서 오세요.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트럭이 안 서 있어. 네? 저기 잠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